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또 대한민국에 너무나 연약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전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들을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다려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혼의 양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 나그네들,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그 장로들의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것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투스,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증인이다. 그 고난을 함께 경험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이제 목숨 다하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순교자의 사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환난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장로들에게만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장로들 이 섬김의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그런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선한 목자와 같이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하여라.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목양을 하고 교회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장로로서 리더로서 섬길 때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리더십이 돼서 뭔가 이 어떤 재물에 돈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지 말라는 거죠. 기꺼이 하라는 얘기는 자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말 열정이 없으면 기꺼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리더십이 되면 이쪽 계급처럼 해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내세요. 전통을 내세요. 해서 막 높은 자리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자세가 많아요. 결정했으면 해야지, 말 들어야지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의 핵심 어떤 소양,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로 가르침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먼저 된 자들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 나를 사랑하자. 네가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교회와 양 무리들, 양 떼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 사랑으로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여라. 목양의 가장 핵심, 그 근원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어지는 가장 근본의 그 소양, 자격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와 양머리들 양떼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셨고 먼저 찾아가셨고 손잡아주셨고 세리와 창기들, 버림받은 자들, 욕먹는 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이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장이시죠. 그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항상 부목자들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들, 장로들, 리더십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와 양머리를 치는 부목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리더십들은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지 말고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대접과 그런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상을 구하라. 하늘의 상을 구하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 일했을 때 뭐예요? 주인이 와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늘의 상급을 구하며 겸손하게 이 땅에서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본이 되는, 그래서 양머리를 치는 그런 사랑의 리더십을 가져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젊은 자들에게, 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꼭 젊은이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직 리더들이 안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젊은 자들에게 말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첫째,
아직 리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먼저 그 교회의 리더들에게, 목사들에게, 장로, 집사, 권사, 교회의 리더들에게 먼저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라틴어에서 듣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듣다. 그 순종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자 이렇게 의견을 하고 또 경영하면서 교회에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꼭 잘 안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잘 안 듣다가 나중에 이상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겸손하라. 겸손해라. 리더가 될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의 지도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직은 리더가 아니라 아직은 지도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먼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리더들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뭐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뭘 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듣는 교회의 리더십들, 꼭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들, 교회의 리더십 얘기만이 아니라 서로 아직 리더가 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가 뭐요? 순종하는, 잘 듣는, 이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겸손한지 겸손하지. 겸손의 반대는 여기 말하고 있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사람 위에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장이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물론 다윗의 믿음도 있고요. 다윗의 놀라운 그런 신앙. 근데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뒤에서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죠.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구원을 베풀어주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 죽이고 내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깎아지고 깎아지고 그의 교만을 낮추신 후에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셨잖아요. 벨사살의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낮추시는 거예요. 바로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또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고 그렇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성탄에도 가장 낮아졌어요. 가장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겸손, 기꺼이 제자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가장 낮은 곳 어디입니까? 발이죠. 그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소양과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던져버려라 그런 얘기.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셨죠. 기도의 제목이 있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던져버리십시오. 이거는 난 그냥 포기합니다가 아니에요. 완전한 신뢰로, 완전한 겸손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 염려를 다 맡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흩어진 나그네들의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사는 그런 그들은 그래도 날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의 성도들의 별명이 티테디오스라고,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 왜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서 하루하루 먹습니다. 공급받으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니 그들, 그 천국의 나그네 순례자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하나님께 다 맡겼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테디오스.
오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중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다 맡기고 말씀드렸죠. 쓰레기 다 던져버려야 돼. 그거 붙들고 염려는 쓰레기와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쓰레기차에 다 버려버려 던져버리면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던지시고 그렇게 염려에서 해방된 자유한 티테디오스로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젊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고 우리 교회, 떼구시는 교회 하나님 먼저 된 우리 장로들이 또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될 어린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 이 겸손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와 성도들 양무리의 본이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김은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또 교회 간에 이런 확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